알고 보면 이곳은 만두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와. 바삭한 군만두에서부터 육즙 팡팡 찐만두까지 출출한 배를 채워주는데 이만한 메뉴도 없다네요.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만두피가 굉장히 좀 얇은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터져나오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동치미를 담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하루 일과가 바로 얇디 얇은 만두피 빚기. 만두피를 꽉꽉 채워줄 소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이 의문의 가루는 뭘까요? 저희 집에서 만드는 모든 음식에는 메밀이 들어가 있어요. 맛은 아무래도 좀 더 푸신하고 감칠맛이 나요. 얇은 만두피에 푸짐한 속채를 올리고 그 위로 새우가 통째 잡혀보면 하루에 1,000개 완판은 기본. 육즙 팡팡 찐 만두가 완성되는데요. 스팀 팍팍 더해지면 뒤돌아서면 생각나는 마성의 맛 새우 찐만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군만두를 구울 차례. 기름들은 철판 위로 입장해 주는데 뜻밖의 워터파크 행! 물이에요? 물살에 맞아가며 쪄주듯 구워내면 겉바 속촉의 진수 군만두 완성! 만두에 일가견 있는 사장님의 손맛 덕에 어덩통한 새우살이 그대로 살아있는 비주얼인데요. 아우 이 맛 말해 뭐하겠어요. 일단 테이블로 나왔다 하면 너도 나도 만두 한 입만. 피가 얇아서 그런지 안에 있는 내용물도 한 번에 터져나오는데 없어라고. 야, 와 한단다. 익숙한데 들리지 않는 맛. 여름에 먹기에 굉장히 좋은 맛이에요.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동치미 맛국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